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알로하. 인사말 또 그리고 이 옷차림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요 손동작은 샤카라고 하는데 이 하와이 사람들 인사법이라고 해요.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또 인사이동 후에도 계속 일만 하느라 쉬질 못했는데 이렇게 11월에 뒤늦은 여름 휴가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 보니 여름 느낌이 나긴 나네요. 썸네일하고 제목만으로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몰로카이의 다미안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몰로카이 섬의 다미안 신부. 다미안 신부님은 1840년생 벨기에 출신이에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누나 둘이랑 형이 수도자의 길을 걷는 걸 보고는 역시 성수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선교 공동체에 입회를 하고 다미안이란 이름도 4세기 순교성인 다미안으로 따라 갖게 돼요. 원래는 형이 가기로 했던 하와이 선교인데 몸이 안 좋아져서 못 가게 됩니다. 다미안이 이제 대신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품을 받아요. 1864년이고 당시 나이 23이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문둔병 혹은 나병이라고도 하죠. 한센병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몰로카이라는 섬에 그 환자들을 격리하는 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미안 신부는 그곳에 환자들을 돌보는 소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칼라우파파라는 몰로카이 섬에 그 나병 환자 촌이 있던 곳입니다. 하와이가 원래 이런 건지 제가 겨울에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네요. 칼라우파파 반도로 들어가는 숲길이 있는데 웬일인지 막혀 있어서 들어가질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지인분께 여쭤봤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그곳에 한센병 환자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부분 80, 90대 노인들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된 이후로 이 지역 자체를 외부로부터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몇몇 의료진들만 거주할 수 있고 때때로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조달하는 인원 말고 외부인은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많은 여행객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란 걸 여기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통제 조치가 풀리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만 아쉽게도 이번에 저는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네요. 다미안 신부님은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서도 한센병 환자들과 버림받은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보면 저도 사진으로만 본 것이지만 이렇게 성공의 신자들이 세워놓은 기념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성 필로메나 성당 말고도 몰로카이 섬 내의 다른 성당들에서 역시 다미안 성인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혼신을 다해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결국 다미안 신부 자신도 한센병에 감염이 됩니다. 하와이에서 16년간 선교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 5년은 병에 걸린 채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누굴 원망한다거나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을 더 사랑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더 신앙을 전파하고 여러 필요한 시설들 짓는 작업들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한센병은 다미안 신부를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1889년 49세의 나이로 다미안 신부는 몰로카이에서 병사를 하게 돼요. 성 필로미나 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거행이 되고 바로 옆에 무덤에 안치가 되는데 이후에 벨기에로 시신이 이송이 됩니다. 나중에 복자품을 받고 나서 유해의 일부가 칼라우파파로 돌아오게 되고 원래 무덤에 안치가 돼요. 그리고 2009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서 시성이 됩니다.
환자들과 일상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런 삶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 힘들지 않고 또 두렵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다미안 신부님은 죽는 날까지 충실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또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스스로도 복음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각자도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다미안 성인의 전구를 통해서 죽는 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제 휴가 중에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들러서 한센병 환자들과 버림받은 이들의 수호성인 성 다미안 신부님의 삶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교회사 강의 개강 소식이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